노래도 마음대로 못 쓰고 이미지도 마음대로 못 쓰고 노래 들을 때도 너무 비싸고 불편하죠. 불편한 것 같아요. 저작권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작권법은 결국 창작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공익을 위하여 저작권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속보입니다. 국민청원 이후 국회는 2020년 6월 21일 저작권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 폐지됐대요. 이제 조금 더 많은 영상들 그리고 더 좋은 음악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아, 너무 좋죠. 요새 인기 있는 캐릭터라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천원의 열풍이래요. 한국에 100원밖에 안 해요. 아니, 이제 저작권도 없는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걸 만들어? 나도 이제 안 할래. 더 이상 리뷰할 영화도 없고 쓸 이미지가 없잖아. 이게 언제쯤 노래야? 부를 게 없잖아. 아직 안 늦었겠지? 아직 안 늦었죠?